안녕하세요, 선백이양입니다. 오늘은 코렐리아 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에 지금 잎이 푸르게 나와 있는 건 작년 가을부터 심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푸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환경이 맞으면 겨울잠을 자지도 않고 또 봄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꽃이 피려고 지금 또 이렇게 꽃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얘는 겨울부터 지금까지 꽃이 피고 있어요. 꽃도 이렇게 자그마하면서 이쁘답니다. 여기도요. 대부분이 가을부터 봄까지 꽃을 보여주고, 봄부터 잠을 자고 다시 가을에 부근을 심는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을 피니까 굳이 잠을 재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올해 한 해도 또 다시 이렇게 키워보고, 그 다음에 또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 봐야겠어요. 잠을 안 자요. 대부분 여기는 다른 아키메니스들과 지금 코렐리아가 같이 있고요. 여기도 잠을 안 자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. 종류도 다양해요. 이게 게스네리 아카라고 해서 코렐리아, 그 다음에 아키메네스, 그 다음에 시닝기아 등이 다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. 잎도 풍성하고 또 잎이 풍성하니까 부근을 캐면 부근수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부근을 캐려고 할 때는 잠을 재워서 잎줄기가 다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말려서 그 다음에 부근이 작아지고 튼튼할 때 그때 수확하면 좋아요. 제가 이 코렐리아를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수확해 봤더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조금 관리가 불편하더라고요. 번식은 뿌리에 구근을 번식시키기도 하고, 얘네를 마디를 잘라서 꽂아가지고, 삽목을 해가지고, 그 다음에, 부근을, 아니, 저기, 삽목해서 줄기 번식도 가능합니다.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. 그리고 또 새로운 품종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. 이렇게 꽃을,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. 여러분도 잘 키우셔서 많은 꽃을 피우고 또 수확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